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문화관 위쪽이고요. 이 전 영상이나 이 다음 영상을 보면 이 건물의 지상층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찍고 있는 호수는 반지하고 지상층은 500에 40에 거의 똑같습니다. 크기는 다시 재진 않을게요. 거의 똑같아서 이 전이나 다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너무 싸네요. 지상층이 500에 40인데 좀 반지하는 500에 뭐 35나 40 정도 생각을 했는데 500에 25만원입니다. 500에 25만원. 관리비 6만원 따로 있지만 500에 25면 요즘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년 전에 고시원을 살았어서 구시원은 요것보다 절반 정도 크기인데 그래도 요즘 구시원 좀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00에 25면 아주 강추합니다. 강추. 집이 좋아서가 아니고 가격이 너무 좋아서요. 500에 제가 오늘 껌을 씹고 있어가지고 쫙쫙 소리가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암튼 500에 30%도 나는 아주 좋다 생각하는데 25 지금 반 들고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뭐 방 신축구 그건 아니지만 500에 25로 신림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될 텐데 이 정도면 많이 없을 거예요. 있어도 진짜 더 오래된 그 정도 느낌. 전 여기는 아주 좋네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500에 25 관리비 6만원이니까 500에 한 31만원 되겠죠. 관리비 포함 이 가격으로 그 가격 똑같은 가격으로 구해달라 하면 흔하게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이 나가면 같은 가격으로는 조금 진짜 운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약간 냉장고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고 돈이 많이 없고 월세가 부담된다면 여기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버스 뭐 안 타도 되고 지하철역까지 아주 좋습니다.